2022년 2월 9일 어느 늦은 밤 세종 소방본부에는 금강변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소방서와 그리 멀지 않았던 탓이었을까요? 해당 굴은 소방팀 출동 10여 분 만에 모두 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갈대밭 50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타버리고 난 뒤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출동한 맞은편 금강변에 또 다른 불길이 번지는 것이 확인되어 소방팀은 다시 그곳으로 가 불을 진화합니다. 첫 출동으로부터 약 20여 분 만에 두 번째 소방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번에는 대략 3km 정도 더 떨어진 수변공원 옆 산책로 숲길에서 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즉 그날 불과 30여 분 동안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세 곳에서 방화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애꿎은 세종시 소방본부팀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된 셈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세 곳이나 돌면서 연쇄 방화마의 농간에 소중한 공공서비스팀이 똥개 훈련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화재 신고를 해준 소중한 목격자가 확보된 것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근처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지나갔고 그 후 불길이 피어올랐다는 증언을 해줍니다. 이에 그날 밤 신고 시각 이후로 특정한 시간과 인근 지역의 CCTV들을 확보한 경찰은 다음 날인 2월 10일 오전 세종시 거주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그 자택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해보니 놀랍게도 해당 남성 B씨는 세종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 신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뭔 개소리야? 당연히 해당 사안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빠르게도 먼저 나갔고 세종시의 한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를 빨리 처벌하라, 무서워서 애들 학교 못 보내겠다 등등의 당연히 우려와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 글들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경찰은 세종시 금강변에서 작년 2021년 2월과 3월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미제 방화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벌어진 갈대밭 방화 사건의 범인인 B씨에게 현재 여죄를 추궁하며 추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는 검거된 B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정된 지난 2월 9일 벌어진 사건 중 3차 방화 지점의 실제 장소인 세종시의 한 수변공원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와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비록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치긴 했고 사회적으로 용납받기 힘든 행동을 하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결코 아무나 살기는 힘들어 보일 정도로 잘 정돈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나름 부촌으로까지 보이는 세종시 보람동을 지나 반곡동에 위치한 화재 현장으로 진입을 하던 도중 요즘 소위 말하는 남부럽지 않은 공립학교의 교사 신분이라는 방화 사건의 주범 B씨를 언뜻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탓일까. 생각보다 한낮에 햇살을 받은 세종시의 풍경과 화재가 있었던 갈대밭이 있는 수변공원에 가까워져 갈수록 프로기자 경력도 없고 그저 일개 학고 유튜버에 지나지 않는 제 머리로는 점점 복잡함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아 그건 아마 방화용의자 B씨에 대한 일말의 연민 혹은 측은함,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화재 현장에 직접 취재를 가본들 뭔가 의미 있는 장면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뭐 지극히 당연한
상념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나서일 겁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덜컹대는 제 차는 금세 저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수변공원변에 3차 화재가 있었던 현장에 저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제 착잡한 심경을 하늘도 같이 공감해 주시는지 햇볕이 채 가시지 않은 늦은 오후의 공원에는 차디찬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비극적인 화재 사건을 언제 그랬냐는 듯 잊은 듯한 평범한 공원의 풍경이지만 이곳은 분명 그날의 흔적을 아직 간직하고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공원 안쪽을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아 취재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화마에 휩쓸린 풀과 나무의 흔적이 금세 나타납니다. 방화범 B씨는 생각보다 매우 대범하게도 3차 범행지였던 이곳에 와서는 공원 한복판에서 방화를 시도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쉽게 찾아진 그날의 흔적, 가연성 물질이 탄 흔적, 즉 방화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잘 다니는 위치에 이런 짓을 해놓은 것일까요? 새삼 단순히 연민의 감정으로 방화라는 위험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발화 지점 근방에 담배꽁초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화범 B씨가 체포 후 방화 사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했다라는 답변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B씨가 멀쩡한 직업을 가진 크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인물이고 딱히 누군가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도 않은 건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갈대밭에 풀들을 좀 태웠다고 그렇게 죽일 놈 만들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실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3차에 걸친 방화 사건으로 생명에 피해를 끼쳤거나 재산상에 큰 폐해를 주진 않았을지언정 시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에 개인적 만족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방화는 결코 용납될 수는 없는 범죄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본인의 직업만큼 책임감 있는 생각으로 모두를 위한 소중한 공간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즐길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자리는 씁쓸한 그날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봤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조금이나마 제 부족한 취재 영상이 해당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공원에서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항상 어느 곳에든 난방으로 인한 화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재에도 주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만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궁금한 사건, 정보, 날라다드리는 곽신의 복덕방 간추린 뉴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